자, 17번. x가 1보다 클 때 fx는 x-1분의 x의 케이스. 단 k는 1보다 크답니다. 이거의 최소값을 gk로 한대.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. 맞죠?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개형만 그려도 알죠. 자, 얘는 fx니까 f'x부터 그려야죠. 그래프는 미분.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? x-1의 제곱분에. 얘 미분하면? k의 xk-1승에 x-1. 맞나? 네. 빼기. 5번은 얘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xk승. 따라와서 쌤이 정리하니까 x-1의 제곱분에 뭐 돼요? x에 k-1승분 낼 수 있나? 네. 맞죠? 묶어내면 k x-1. 맞나? 네. 그럼 kx-k가? 네. 그리고 여기 x 하나 남았죠? 맞죠. 3x. 맞아? 네.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해봅시다. 곱하기로 정리돼야 우리가 연결을 하면 빨리 끝나죠. 맞지? 됐나?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 무조건 양수야. 신경 쓸 필요 없어. 네. 그 다음에 x에 k-1승 얘 무조건 양수죠. 이거 정리하면 유수분에 따라 안 되니까 k, x로 묶어내면 k-1에 x-k가 나와. 맞아. 네. 그러면 이거 100% 양수야. 얘 100% 양수라고 지금. 그럼 얘가 뭐 돼야 돼? 0 돼야 되죠. 따라와서 f'x가 0이 되기 위한 x는 뭐 돼야 돼요? k-1분의 k. 맞니? 됐어요?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k-1분의 k에 대한 그래프 개념만 알면 되지. 네. 맞지? 그러면 지금 이게 좀 더럽게 나오거든. 근데 상관해봐. 생각을 해봐. k-1분의 k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? 플러스 1 집어넣었어. 여기 플러스 1 하면 이거보다 큰 거 맞지? 네. 여기 집어넣었어. 그럼 얼마 돼? 부호만 판단하는 거잖아. 양수. 양수 나오겠지 당연히. 예. 맞지?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. 음수 나오네. 어? 쌤 그러면요 fx 그래프는 이거예요. 단 x가 언제? x가 언제요? k-1분의 k일 때. 이거보다 높을 때는 얘가 증가하고 있고요. 이거보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죠. 네. 빡! 쌤 촬영 중이에요. 어. 됐나? 예? 자, 봅니다. 아니, 편집가. 자, 봅니다. 그래서. 아니, 이해를 못했다.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있어봐. 해드라케. 잠깐 있어봐. 아, 나 진짜 편집하기 귀찮아 죽겠네. 자, 일단 봅니다. 편집 안 해. 자, 본다. 본다. 예. X가 K-1분의 K일 때, K는 상수란 말이야. 예. K-1분의 K일 때, 얘 기준에서, 위로 볼록하든지 아래로 볼록하든지 아니면 증가 증가하든지 감소 감소하든지 그거는 뭔가 나올 거라고. 0되는 값이잖아. 일단 얘가 x에 얘를 여기 딱 때려 집어넣으면 f'0이 될 거라고. 예.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평평하게 되는 이거잖아. 근데 k-1분의 k에다가 여기 조금이라도 큰 1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양수고가 나오니까 증가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감소라고. 됐나? 네. 자, 이럴 때 문제에서 아, 한 명은 저렇게 수업이 힘드네. 자, x는 k-1분의 k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야. 그러면 이게 fx 그래프 개념이니까 gk 값은 뭔데요? 최소 값은 gk를 한다는 말은 저 fx x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gk이지. 이 gk는 네. 다시. 최소 값은 gk야. 그 최소 값은 fx의 최소 값이 gk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k-1분의 k, f GK. 그게 GK를 넣으면 되지. 예. 이렇게 나온다고. 그러니까 GK는 FK-1분의 K가 똑같다고. 예. 됐니? 예.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. 그러면 얘는 K-1분의 K가 K-1분의 K-1입니까? 예. 그 다음에 X에 아니지 K-1
K-1분의 K 전체에 K승이. 맞지? 자, 이거 좀 통분 좀 시킵시다. 통분하면 얼마 돼, 통분? K-1분의 1. K-1분의 1이가? 예. 그러면은 K-1분의 K승 분의 K의 K승이지. 분자는? 예. 맞죠? 그러면 이거 약분 되나? 예. 그러면 아, 쌤 몇 푸니까 어떻게 나왔어요? K-1분의 K-1승분의 K의 K승이가. 예. 맞지? 근데 이거를 지금 뭘로 나누래? K로 나누래. 맞나? 리미트 K가 어디로 갈 때? 무한대로 갈 때 K-1분의 K-1승분의 K의 K승을 뭐로? K로 나누라고 하잖아, 문제 전하는 거는. 예. 그럼 이것도 약분하니까 뭐 돼버려? 리미트 K가 어디로 갈 때요? 무한대로 갈 때 K-1분의 K-1승분의 K의 K-1승이다. 예.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 조금 이쁘겠죠? K가 어디로 갈 때? 무한대로 갈 때 K-1분의 K 전체에 뭔데? K-1승. 어, K-1승이다. 맞지? 일어나면 씨 보기 좋아, 이거. 이거 딱 보면 뭐 생각해야 돼? E 떠올려줘. E.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. 어, 여기도 X 나오고, 여기도 X 나오면요. 여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, 뭐 안 들어갈 때, 뭐 이런 거 있죠? 맞니? 예. 기억나나? 예. 어. 그러면, 요게 이렇게 하려면요. 쌤, 여기서, 이거는 그냥 이제 조금 문제, 이것도 문제 유형이죠. 플러스 K-1을 쓰면 T로 넣을게요. 그러면, 리미트 T는 어디로 가요? 뭐 안 들어가죠? 그러면 T분의 T 플러스 1인가? 예. 맞아요. T분의 T 플러스 1에 T승입니까? 예. 그럼 얘는,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, 뭐 안 들어갈 때, 1 플러스 T분의 1에 T승입니까? 예. 어디로 나옵니까, 이거? 그래서 답은 얼마다, 여러분? 3번입니다, 3번. 됐어요?